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가까이 찍는다고 확대하면 줌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네. 자, 어우, 깨끗해요. 화면이 엄청 깨끗해요. 근데 차 번호가 다 찍히겠죠? 자, 이 차는 번호가 아주 잘 찍히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저는 자동차 운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저는 자동차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세종에 살면서 자동차 운전할 맛이 싹 사라졌어요. 일단 제일 많은 게 과속방지턱, 그죠?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신호등. 신호등은 일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신호등 있잖아요. 세종시는 사거리 신호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회전교차로의 숫자가 꽤 많거든요. 메인도로 빼고. 아파트 단지 이 골목 같은 데는 회전교차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의 숫자를 제외하면은 교차로에 있는, 여기 지금 있지만 교차로에 있는 그 신호등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앞에 보이는 파란 초록 신호등 있죠. 자, 여기는 뭐냐 하면 좌우가 다, 제가 지금 가는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다 뭐냐 하면 아파트 출입구예요. 아파트 출입구에다가 저렇게 신호등을 다 달아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도시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아파트야. 시내는 다 아파트야. 사실은 정부청사 있는 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 출입구가 한 아파트에 대략 작게는 두 개 정도 지금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아파트 출입구에 다 신호등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좌우가 아파트 출입구거든요. 여기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 신호등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진출입하는 사람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원래 다 비보호로 들어가는 거는 비보호인데 나오는 건 비보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상가지역이죠. 상가지역, 상가가 좀 많습니다. 여기는 상가지역이고요. 상가지역을 또 통과하면은, 상가지역이 지금 시작됐고요. 한 블럭, 두 블럭, 여기에 상가들이 좌우로 쫙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또 아파트 출입구가 있어요. 지금 저 앞에 빨간불, 초록불로 바뀌었죠? 자, 여기도 지금 출입구가 또 있습니다. 좌우로, 양쪽으로 출입구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근처에 학교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 뻔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뭘까, 학원 가는 시간도 뻔해요. 상가지역에 학원 가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하면 되는데, 또 기능이 다 있어요. 깜빡깜빡거리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마다 저렇게 다 켜놨습니다. 저렇게 다 과속방지턱 좌우로 2개에서 4개,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비보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오는 거는 비보호가 아니야. 나오는 거는 비보호가 아니고 신호등이 무조건 있어요. 그것도 뭐 사거리 신호등, 직진 신호까지 포함해서, 반대편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로 가는 직진 신호등까지 포함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 신호등만큼 시간이 걸려요. 차는 안 나오는데, 한 대도 안 나오는데, 그런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맛이 싹 사라졌다. 이러다가 어디 타 도시에 가면은 너무 신호 체계가 좋다. 이렇게. 웬 또라이 같은 오빠 물만 이해요.
관리해드렸던 별미지. 아우, 저 인터넷으로 오는 그 국제전화 저거, 아이고. 국제전화 요금은 받습니까, 저거? 아, 요금이 그렇게 나오면 저 새끼들이 저렇게 헛짓거리를 해요. 할 일이 정말 없어, 할 일이.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저러고 장사, 저러고 어?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냐고. 아유, 나 저것들 보면 아주 그냥 뭐 하는지 의심스러워. 아주 지금 요즘 그 삼성에서 지금 S10 플러스인데요. 저는 S10 플러스인데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어요. 카메라 기능은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 상태에서도 줌이 되네. 줌이 됐다가 거리를 짧게 잡았다가 멀리 잡았다가 이게 다 됩니다. 이야, 이거 참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저 오토바이, 세종시의 오토바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법을 지키는 오토바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기도 바로 빨간불에 갔지만은, 맞은편에 오는 오토바이 지금 그냥 지나가죠? 예. 배달을 엄청 많이 하고요.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타 도시에 비해서 배달비가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받아요. 예. 배달비를 받아요. 여러분들 요리를 시키면 배달비를 내야 됩니다. 배달비를. 장난 같죠? 아닙니다. 요리에 배달료 얼마 해서 딱 나옵니다. 예. 대단하죠? 그런 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저 오토바이 둘이는 법을 지키는데 지금 얘기 중입니다. 얘기 중. 둘이 얘기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뒤에 그 백미러를 보면은 차 지나면 아마 금방 갈 겁니다, 쟤네들. 저것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면 배달은 신속이 생명이잖아요. 계속 간다니까. 신속이 생명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 자, 저는 이제 집에 다 도착했고요. 지금 갔던 곳은 우리 집사람이 국수를 파는 국수쟁이라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쟁이. 국수쟁이. 이름 제가 지은 거예요. 국수쟁이라는 가게를 하는데요. 국수쟁이라는 가게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집사람 청소. 그래서 이렇게 아유, 여기는 아니다. 한 블록 옆으로 더 가자. 되게 참 힘들죠?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도
세종시는 차 대기가 힘듭니다. 자, 다 왔고요.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그냥 제일 좋은 얘기는 하나도 못했네. 이거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려나? 자,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맞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제 차인데요. 주행 가는 거리 연비 한번 볼까? 17.4입니다. 시내 주행밖에 안 했는데 17.4예요. 이야,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대단한 연비입니다. 시내 주행에 시내 주행만 하는데 연비가 17.4다. 26,000. 어이구, 또 천천히 또 올라가 버렸네. 아무튼 말이죠. 아무튼 말이죠. 저는 지금 이걸 여기다가 끼워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 안 끼워지네? 이게 여기 게 아니네. 자, 마칠게요.